처음에 교경협을 시작할 때는 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우리 교단을 우리 교단부터 좀 바로 좀 걸어가도록 하는데 힘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교경협을 시작을 했고, 막상 이제 교경협을 시작하고 나서 1년 2년 시간을 보내었는데 참 그동안 짐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단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한 일인데, 갱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갱신하자는 우리 자신에게 갱신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남을 향해서 갱신하자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무슨 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뭐 하여튼 좀 또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중에서 참 양심이 저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나 하고 걱정스러운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만큼 갱신의 열매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이 소위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목회에도 참 꼭 필요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말씀이 되었고, 또 갱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교회를 항상 목회해야 되고 우리 교단을 항상 새롭게 만들어야 될 중차대한 소명을 가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사정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하는 말과 같고요, 좀 더 좁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상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사정이 이렇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면을 타치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자기 사람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심어 놓은 자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섬찟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참 반문을 해야 될 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또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또 자라고 또 정성기를 맞고 쇠퇴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면서 아, 지상교회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상교회는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원래 교회 본질은 좋은 씨앗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자식들이 섞여 있는 불완전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활동하는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완전 무결한 교회를 비전으로 삼으면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갱신운동을 하면서 완전 무결한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고 한다면 이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상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도 없고 무결할 수도 없다는 것, 결국 마귀의 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것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완전 무결을 추구한 개혁운동, 갱신운동은 거의 다 한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 한 사람도 죽정이가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제도는 이래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진 운동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길게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좋은 예가 몬타누스 운동이라든지 또 재세례파 운동이라든지 경건주의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재건파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짚어보면 전부 다 완전 무결한 교회를 이상으로 하는 하나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 무결한 교회를 지나치게 지향하면 나중에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관용하지 못하고 또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살벌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쉽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자가 목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아무리 자기가 목회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만족하다 할 만한 수준은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할 거리도 없어요. 점점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 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두운 구석들이 다 숨어 있는 것이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부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비슷하고 곡식과 비슷하지만 가라지는 절대 곡식이 되지 못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근본이 다릅니다.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여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41절을 여러분 잠깐 볼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가라지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죠.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실족할 수 있도록
항상 뭔가를 거치는 것을 앞에 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불법을 행하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알곡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합니다.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 교회는 부패할 수 있는 여지를 언제든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만듭니다.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귀는 잠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지 모르지만 마귀는 자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25절에 말씀했는데 마귀는 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패시킬 수 있는 장난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가라지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 지도자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겉으로 보아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둔감해져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는 참 은혜스러운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될 때, 그리고 지도자가 자기 만족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의 토양이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가라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가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가라지일지 모르는 신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에 있기보다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손에 있을 때는 그 교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린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다니던 시골교회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할 수가 없지만 항상 목회자하고 파워게임을 하고 목회자가 자기 손에 놀지 않으면 1년 만에 쫓아내기도 하고 2년 만에 쫓아내기도 하고 그게 그저 하나의 자기의 즐기는 합의가 되어버린 장로. 나는 어릴 때 그런 사람을 보고 살았어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쉽게 고분고분 나가라고 할 때 나가지 않으면 목사나 전도사를 집에다 끌어다 놓고 부부가 린치를 가하는 이런 장로 부부. 나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 사람은 곡식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보면 가라지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색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평신도를 잘 훈련시키는데 뭐 좀 힘을 쓴다고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제자훈련 받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데도 6년 동안 헌금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어제 김경호 목사님도 뭐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슬금슬금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는 줄 누가 알았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들의 행태거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를 못해요. 서로 한두 번 실수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그 일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가 없나니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죄에 빠졌더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는 자원해가지고 헌금 당번하고 그 헌금 이원이 참 힘들거든요. 뭐 헌금 액수가 적은 교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같이 450억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갖다 전부 계산한다면 여러분 이건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슴이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다발에서 나오는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고 앉아서 그런 헌금 좀 뭡니까 헌금 계산을 하지 그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맡긴 거죠. 그런데 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나중에는 잡혔죠. 얼마를 해먹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뭐 조그마한 빌딩을 샀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왜냐하면 직업도 신통치 않은 사람이니까 또 자기 부인은 또 신학교를 다니가 전도사가 됐는데 나중에 자기 부인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훔친 돈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참 기막힌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 고백을 바로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나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참 심각한 문제는 사회로부터 교회가 부패 집단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라지일지 모르는 지도자가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라지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드나든다는 이야기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천국의 아들들마저 악한 자들의 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든지 무력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사이 학위를 허위로 이야기했다가 좀 순환을 당하는 연예인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문제를 건드리면 제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벌써 화살이 서서히 교회를 향해서 겨누어지고 있어요. 가방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을 버젓하게 하면서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목회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요 곡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돌아서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고 자기 성공을 위한 미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과연 그런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교회 부패의 전형적인 치부는 교권주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교파가 많이 나뉘고 교단이 난립함으로써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성장에 부분적으로는 기여한 것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순기능보다도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권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개신교 안에 교파 교단이 190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난 20세기 말에 와서는 얼마나 많아졌느냐? 2만 2천 개로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많이 분열되고 많이 깨지고 싸우고 그래서 많이 이제 나누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만큼 갈기갈기 찢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1900개 되던 교파 교단이 2만 2천 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역사학자는 그래요, 이것은 역사적인 돌발 사건이다,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재난이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러한 분열은 교권주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마다 단체마다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난질을 시작하면 교권이 형성되고, 교권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거기는 교회 부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를 부추기는 이런 중심에는 병든 곡식, 곡식은 곡식인데 병이 든 사람들, 또 가라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어두운 미략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을 외치는 우리가 지나치게 교단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식을 지나치게 가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교단주의는 근본적으로 나쁜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큰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교파주의, 교단주의는 위험해요. 이것은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단을 교권의 희생물이 되도록 내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 평신도는 교파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가 일부러 뭐 합동측 합동측 고신측 고신측 보수 보수 하면서 날마다 세뇌를 시키는 교회 빼놓고는 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파든 교단이든 한번 생겨보세요. 벌써 거기에는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다고 남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거룩하다고 한참 참 자기 자랑을 하던 어느 교단은 지금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교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히트필드,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조상 아브라함이여, 하늘에서 당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공의 교인인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장로교 교인인가요? 아니다. 그러면 독립교파 교인이나 감리교인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누구를 데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여기서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파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행함과 진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할 숙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농사짓는 우리 집에서 자라면서 제일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뜨거운 햇살을 받아가면서 논에 들어가가지고 그 벼에 딱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요. 얼마나 그 뿌리가 깊고 강한지 뽑아내기가 보통 쉬운, 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뽑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피는 곡식이 필 때 이제는
벼로 피지 않고 가라지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선 가라지만 쑥쑥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시켰는데 이것은 저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피나 가라지가 온 밭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지만은 참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렇게 갱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좋지 못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걸러내고 또 고치고 바로잡고 하는 이 갱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갱신이란 곡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갱신이요. 갱신이란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영적 몸부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이런 갱신, 이런 개혁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라지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지만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좋은 토양을 만들고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이런 개혁과 갱신은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는 개혁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개혁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개혁자들의 금언을 우리가 빌린다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2000년 들어오면서 2000년을 위한 교회 안에 4대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언제 부패하고 언제 잘못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저자를 아시죠? 그분의 책은 여러분 좀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오스 기니스, 그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보세요.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말이죠. 이 세 단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번째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용어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는 인격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점점 변질되어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격이죠. 그리스도는 생명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뭔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연결이 안 되고 인간적인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발전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참신하고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신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 참신함이 많이 퇴색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다가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면 그게 나중에는 제도적으로 굳어지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타락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던 공동체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떤 지도자가 우상이 되는 공동체로 변질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큰 교회 집단으로 발전하면은 큰 사이즈의 건물, 대단한 헌금, 요란한 이벤트성 사역이 결국 사람의 주목을 받는 단체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교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실증을 느끼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어떤 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향적인 변화는 제가 현존하는 세상에서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지상교회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좋은 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부흥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개혁도 오래 가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변질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운동이라도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오래 가면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일상화된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자유롭고 신선한 반면에 기독교는 형식적이고 죽은, 다시 말해서 더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사람이 티셔츠에 이런 말을 새겨가지고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추종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거야. 당신은 좋은데 교회 때문에 나는 머리가 아프다 그 말이야.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마음속에 항상 깊이 가지고 목회하고 이런 의식을 갖고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2년이나 되도록 교경협을 대표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집회에 공식적으로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실험하고 있는 문제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칼 세미나에서는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경협 수련회 때 설교에서는 저는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표직을 내놨고 물러가는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제자란 예수를 배우고 닮고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라지한테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배우라고 말이에요. 말씀이 인격화되고 체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고 나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수준에까지 사람들을 끌어올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한다는 것과는 달라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하고도 달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하고도 달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 얼마든지 봤어요. 그렇게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데도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다시 해요. 그러나 말씀 안에 그의 인격과 삶에 말씀이 녹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라고 하는 거죠. 제자는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가라지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곡식을 강건하게 세워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함부로 횡포를 못하도록 견제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좋은 토양을 만들게 하는 데는 제자훈련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주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묶어두는 방법이 뭐냐고 여러분이 누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교회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꽉 묶어두는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곡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곡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가라지가 힘을 못 써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가라지가 알곡처럼 행세하지 못하도록 필터링을 하는 장치가 교회 안에 뭐 있습니까? 있어요? 가라지가 예배에 더 충실하게 출석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슴 속에 자기 마음에 음흉한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가장 충성되고 목사에게 순종자라고 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를 여러분이 구별해서 견제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필터링을 하는 장치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필터링이 가능한 방법은 제자훈련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골병 들지 않으려고 제자훈련에 더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사람 잘못 만나고 잘못된 사람에게 걸리면 목회자는 정말 살아남지 못해요. 저같이 마음이 약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싸움꾼 만나면 저는 뭐 도무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다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가라지는 제자훈련 안 받아요. 또 제자훈련 받아도 절대 곡식은 안 돼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흩어지는 무리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낳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여러분 여러 군데서 들으셨겠지만 다시 인용합니다. 그분이 쓴 미어 크리스티 애너티를 보면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지상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기 예수가 걸어간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는 단언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만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 많은 기독교 저서들 가운데서 C.S. 루이스만큼 많이 인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한국에 번역된 책 가운데서도 다섯 권을 들고 읽다가 보면 거의 세 권에는 C.S. 루이스 이야기가 한 번씩은 다 나와요. 그만큼 박력 있고 영향력 있는 문학가요, 변증가요, 학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만약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교역자도, 설교도, 심지어 성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데 왜 훈련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가? 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가? 제 이야기를 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달라스 윌라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분 책도 꼭 읽으세요. 달라스 윌라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중요한 일치고 훈련 안 하고 되는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도 훈련 없이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훈련 없이는
삶의 만족감과 품위와 질을 전혀 얻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의 모든 불상사가 왜 일어나느냐? 그 불상사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옳은 말이죠? 훈련이 없다면 정말 무엇으로도 그것을 만회할 길이 없다. 은혜와 함께 훈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실이 맺힌다. 정작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정말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설교 가지고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는 할 수 있어요. 한두 가지 진리는 깨닫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참 마음이 기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만약에 누군가 내 설교만으로 다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설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놓고 제가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자 훈련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또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합리적인 생각도 어떤 때는 옳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제자 훈련 안 하고 목회하는 분들 참 간이 크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가라지가 섞여 있는 지상교회입니다. 부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지상교회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다옵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지 못하는 목회를 한다. 저는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매스컴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됐죠. 지광 스님요. 저보다 한 12살 아래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교제한 일은 없어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100m도 안 되는 상가에 그 사람의 능인선언이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학위가 엉터리라는 거 고백했잖아요. 목사보다 낫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날 불교계에서 제일 큰 사찰을 갖고 있잖아요. 20몇만 명 되는 사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제일 큰 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난 직접 안 들었어요. 우리 능인선언 옆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 활기가 넘치고 뭐 주중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문이 사방에 많이 퍼지고 그러는데 그 무슨 비결이 있어서 저러나 하고 자기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봤대요. 옥목사라는 사람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특징은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더래요. 제자 훈련이 뭐냐 하고 좀 알아봤더니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아,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저렇게 활기가 넘치는구나. 앞으로 불교가 사는 길도 불경을 가르쳐야 된다. 큰 깨달음이 왔어.
깨달음을 얻었어. 나 이거 기가 막히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벤치마킹 해가지고 드디어 불교 대학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하루는 하루가 아니라 한 번씩 보면 하여튼 부인들이 말이죠. 그 보살들이 입고 다니는 바지 같은 거 있고요. 이만한 바인다 여러분 이 바인다 저 있잖아요. 그 바인다를 끼고 막 끊임없이 그 상가를 드나들면서 막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저 별난 사찰도 다 있다. 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거기 저 불교 대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찰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구룡산 산 밑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큰 절을 지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요 불교 대학 버스가 10대 20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죠. 예? 날마다 이렇게 손만 비비면 되는 줄 알던 무식한 불교 신자들에게 뭐 불경을 좀 가르쳐 놓으니까 그냥 얼굴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을 하죠. 거기는 성령도 안 계세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가 그래서 좀 내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불교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목사들은 주목을 안 하고 중이 주목을 해가지고 불교를 부흥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이거는 내가 양심상 가책을 받아도 보통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세요. 만들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미래를 놓고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가라지가 보이니까 하인들이 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만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다친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뭐 가야지 할 수 없잖아. 그래도 곡식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 가라지 얼마 때문에 뭐 망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는 태연하게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주님은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원히 갈라설 그날을 주님은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그들을 사룰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영광을 내다보고 있어요. 주님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진 영광을 주님이 믿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교회가 나중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될 날을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가 좀 있다고 해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낙망하시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비가 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지의 존재를 보고 우리는 비가 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마귀가 이리저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껄껄 웃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목회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비관주의자, 패배주의자는 교회 갱신을 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함께 사역하던 최홍준 목사님을 7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부산 지금 호산나 교회라고 그러나요? 호산나 교회로 보낼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낙관적인 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때 교회 형편은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바닥을 몇 번 친 교회예요.
기성교회로서 완전히 생명력이 떠난 교회의 아주 샘플이었어요. 목사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뼈도 못 추릴 것이라는 말을 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교회예요. 그럼에도 가감하게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얼마나 되는 교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무서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하나를 제자훈련을 통해서 바로만 심고 바로만 키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교회는 반드시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난 믿었어요. 얼마나 처음에 가서 고생이 됐는지 나중에는 간이 부어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땅회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실컷 울고 나오고 그거 뭐 당해보지 않냐면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링겔 주사 꽂고 앉아가지고 제자훈련 끝낸 사람들 수료식을 병실에서 했다니까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건 목사다. 당신들 그걸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드니까. 그 부산 사하구 지역은 서울로 말하면 변두리입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데예요. 외통 그 모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처럼 5,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훈련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제자훈련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제자훈련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앉아 있어서 내가 미안하지만은 오정원 목사 대전으로 보낼 때 그 교회도 진짜 바닥을 친 교회예요. 해묵은 오랜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전임자가 나가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바닥을 쳤어요. 내가 들으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 하나 추천해달라고 자꾸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 목사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죠. 오나 안 오지. 그때만 해도 그런 교회 내가 왜 가?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장로 보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미국을 가서 꼬셔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참 우리가 당신을 지극히 모실 테니까 오라고 사정을 해라. 그러면 올 거다. 그랬더니 장로가 진짜 갔어요. 가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그러나 지금 그 장로도 아마 안 계실걸요. 다 물갈이가 돼버렸죠. 정말 희망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내가 왜 가라고 했느냐. 거기에 내가 뭔가를 본 거예요. 제자훈련으로 철저하게 목회를 바로 하겠다고 하는 철학이 분명한 목사를 보내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제대로 자라기만 해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참 한 사람 한 사람 키우다가 보니까 오늘의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송태근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강남교회 진짜 바닥을 친 교회예요. 싹시 노란 교회였어요. 나는 강남교회 그 개척하신 훌륭한 목사님은 알고 있어도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그렇게 엉망이 된 줄 몰랐어요. 아, 당회원들이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에 퇴근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달동네니까 다들 백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재미가 있다면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나누고 뭐 잡담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 동가 점심 사 먹고 하는 게 재미예요. 그냥 소일거리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그래 젊은 애들은 다 빠져나가고 당회원들 중에는 막 뭐 스리킴이라고 해가지고 뭐 칼부림을 치는 그런 깡패 같은 장로도 있고 그런 교회를 누가 갑니까? 그런데 거기를 내가 가라고 안 그랬어요. 자기가 괜히 걸려들었죠. 저를 찾아봤길래 목사님 이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처방은 간단해요. 원칙만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회의 원칙을 따르면 돼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소목사님이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1년인지 1년 반인지 지나고 나서 저에게 두툼한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라지 임에 틀림이 없겠다고 생각한 장로들이 가라지가 아니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니까 가라지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강남교회가 존재하게 된 그 밑바닥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헌신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예를 들라면 제가 20개, 30개도 들 수 있어요. 시간은 아무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그저 설교만 하고 신방이나 좀 하고 막 쉽게 목회를 하는 사람도 10년 금방 지나가고요, 제자 훈련하느라고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로 몸이 병이 들 정도로 고생하는 사람도 10년은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10년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밝게 보고 싶습니까? 목회를 바로 하세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목회를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 자기의 교회 목회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교회 갱신을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부터 털을 바로 닦으세요. 가라지가 함부로 활동하는 교회를 만들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 주셔서 새롭게 각오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실천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바로잡아 주시고 21세기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경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